습관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제가 습관은 우리가 자동화는 얼마 정도 되면 형성된다고 봅니까? 한 60일 정도입니다. 여러분들 두 달만 습관화시키면, 두 달만 그것을 유지해주면 습관화가 된다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.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우리가 공부에 상당히 중요한 투트랙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, 우리가 좀 집중이 안될 때는 약간 또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에 일어서서 조금 이제 뭐 필요한 우리가 운동도 조금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또 앉아서 우리가 집중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공부는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은 성과가 얻어질 거라고 봅니다.